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유튜브 대면 강습 1호 제자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찾아가는 개인 강습으로 모집한 첫 번째 수제자로 플랜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급 과정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면 강습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평상시에는 회사에서 댐퍼 제작이나 수처리 시설, 출장 용접을 하고 있으며 퇴근 후 용접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용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사비로 밴드쇼를 구매했군요. 연습을 위한 시편과 용접봉도 많이 구매했는데 열정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첫날 가볍게 오지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자신의 용접 전류가 센지 약한지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독학 용접 자체가 혼자 백날 연구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자 용접 교육으로 전류의 기본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지금 오버헤드 전류는 한정적인데 용접봉을 너무 많이 공급했어요. 그게 이 첫 번째 이유고, 그 용접봉 공급될 때 이게 박히는 느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류가 낮을 때 와이어가 이게 잘 씹혀요. 근데 지금 전류는 낮은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봉 한 번 넣고 세라믹 한 번 밀고 이런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감을 못 찾으면 이게 용접이 발전이 없어요. 그 전류 찾는 기본이 용접봉이 밀어넣는 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 표면을 봐. 표면은 또 멀쩡해 보여. 이렇게 보면 이쪽 자리에 이렇게 이쪽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 박힌 자리고 정확해. 네. 그쪽 자리에서 지금 한번 용접봉이 쇳물이 완전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간 거. 용접봉이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두 박이나 훅훅 들어간 거냐. 그러니까 거기 이거 온폭 패였잖아요. 이 자리가.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고. 다시 돌려가지고 오버헤드를 다시 다요.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해봐요. 그 상태로. 오케이. 자. 한 바퀴, 한 바퀴. 조금씩 머무르면서 용접봉은 달고만 가고. 첫날 전류에 따른 용접봉 공급에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따라준 것 같지만 이날 5시간을 집중교육했습니다. 2주 뒤, 한 달 뒤 계속 강습할 때마다 얼마나 성장하는지 세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접은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